자, 2020년 9월 5일, 토요일, 붕어향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네, 정말 고생하셨고, 오늘 비가 좀 오긴 왔어요. 네, 비가 오긴 왔는데, 지금 생방송 나오는 거 맞죠? 씨, 왜안 뜨는 거야? 깜짝이야.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고, 이번 내일하고 또 모레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비 피해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벌초의 계절이 왔네요. 9월달. 아, 벌초 가신 분들 많은데 벌에 쏘이지 마시고 장비 잘 챙겨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썰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질문입니다. 화성님이 질문을 보내셨는데요. 왜 부모님들은 자식 게임하는 거에 부정적일까요? 라는 주제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주제죠. 맞죠? 보통 부모님들 중에 자식 게임하는 거를 좋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 요즘 부모님하고 우리 때 부모님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대 부모가 되신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한다 하면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린애들이 게임 좀할수 있지. 어? 게임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드먹거든. 게임한다 하면 막 회초리고 때린다거나 아니면 막 잡으러 온다거나 아니면 게임기를 부순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외압을 가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시기 때 비슷한데 또래 애들이 다 그런 비슷한 걸다 겪었어요. 뭔가 게임만 한 젊은 여성들인데요. 난 그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을 하면 본인한테 관심 안 가지, 여자분들 심리는 난 그런 것 같아. 게임을 하면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니까 좋게 보지 않겠죠. 나한테 올 관심을, 게임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비슷한 주제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더 할게요. 우려먹기로. 네, 재탕한다는 생각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식은 게임하는 거에 부정적일까?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입금하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게임이란 거안 해봐서 이것도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이유로 첫 번째는 게임한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할까 봐. 공부를 안 할까 봐.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게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공부까지 잘하는 사람들도 드물잖아, 맞죠? 드물어요. 사실 제 어린 시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락실에 자리 다 했던 사람 치고 공부까지 잘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오락실 다녔어요. 게임을 했어요. 근데 왼종일 다니진 않았어요. 왼종일. 내가 기억하는 거는. 내 반의 반장도 오락실 다녔어. 근데 오락실 다니긴 했지만 잠깐 얼마 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게 다였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막 방과 후에 3시간, 4시간 죽치고 이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게임을 싫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부모님들은 그게 밖에 있어. 뭐냐면 부모님들 마인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꼴통들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 거는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농띠들, 꼴통들, 노답들 이런 애들이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 제가 다녔던 당시만 하더라도 오락실 다닐 때 애들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히 나도 성적이 안 좋았지. 나도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공부를 못했어요. 부모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될까봐, 우리 자식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꼴통처럼 되고 공부에 담을 쌓고 아예 그냥 뭐 성적은 뭐 내팽개치고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게임하는 걸안 좋게 하죠. 안 좋게 생각하죠. 우리 자식도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한다는 핑계로 공부를 등한시해서 성적이 곤두박질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항상 걱정하시거든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 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면 뭐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할것다 하고 뭐 성적은 성적대로 다 넣으면서 공부까지 잘해요. 그러면 부모님이라도 자식한테 타치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공부는 뒷전이에요. 학교 다닐 때 나도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게임 좋아했던 애들이 숙제를 안 해오고 준비물을 안 사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어떤 저는 그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냥 뭐 게임하겠다 하면 공부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좋게 볼수 없죠. 좋게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개인 게임하면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게 될까봐. 그러니까 게임을 혼자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요즘의 게임들,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게임, 그러니까 현대 이제 우리 세대 말고, 1번 약간 우리 세대라고 얘기하면, 오락실 세대라고 얘기하면, 2번은 현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다가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의 게임은요, 요즘의 게임들은 컴퓨터 게임이잖아요. 컴퓨터 게임. 근데 요즘의 게임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 할수 없어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맞죠?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럼 혼자 못하고 누구나 합니까? 친구끼리 같이 한단 말이에요. 친구끼리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네트워킹을 할수 있잖아요. 배틀넷으로. 서버에서 할수 있잖아요. 지금 모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게임이 넷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요즘에 PC 게임으로 돌아가는 게임들이 전부 다 넷플레이 가능합니다. 솔플이 없어요. 롤도 솔플이 없죠. 롤은 솔플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배틀그라운드도 서플을 할 수가 없어. 맞죠? 사람 모아야 되죠. 같이 하려면. 우리 때랑 좀 다르죠. 우리 때는 그냥 혼자 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면서 왜 나쁜 애들하고 좀 섞이고 우리 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과연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모님들. 괜히 얘가 게임하면서 좀질 나쁜 애라고 어울리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이. 그거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 게임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네트워킹을 안 하면 게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어떻게든 어울려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끼리 뭐 대화도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가 보면 무조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 나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괜히 뭐 나쁜 길을 빠지게 될까봐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우리야 뭐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한다고 하지만 그런 걸로 어울리는 사례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염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각종 패드리가 폭력 성향 등안 좋은 것을 배우게 될까 봐. 네, 이거 대표적인 게 있죠. 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롤이죠. 사실 이건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확실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뭐 2번도 있겠지만 3번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개인 방송 이런 것도 롤 유튜브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 방송 유튜브나 이런 것들 굉장히 노출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롤 같은 거 하려면 그냥 게임만 하지 않을 거예요. 롤을 잘하는 롤 프로 게이머, 뭐 페이커 같은 선수나 아니면 롤을 잘하는 뭐 스트리머들 많잖아요. 그분들 방송을 본단 말입니다, 맞죠? 물론 그분들이 매너 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롤이라는 게임 보시면 굉장히 개판입니다. 예? 굉장히 개판 오분전이에요. 뭐 배그스타 보면 진짜 싸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정말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얘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볼수 있냐? 여러분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 초등학생들 10대 친구들 채팅하는 거 가면 봐도 알수 있고. PC방 같은 데 가잖아요. PC방 같은 10대 친구들이 가서 게임을 하잖아. 얘네들 게임하면서 말하는 거 들으면 과연 이게 학생들 입에서 나올 말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웬만한 성인보다 입이 더 거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친구들끼리 게임하다가 옆에 중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1시간 내도록 욕만 하는데, 뭐 부모역, 친구역, 가족역 다 나옵니다. 이게 진짜. 어우. 아니, 그러니까 뭐 잠깐 몇 마디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나와. 하루 종일 나와요. 그리고 한 명만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다 욕해요. 욕쟁이야, 욕쟁이 파티에 완전히. 한 시간 또 욕하려고 롤 하는 것 같았어요, 나 진짜 봤을 때는. 그세 명, 네명 무리지어서 하는데 다 욕을 해요. 아니 성인들도 욕을 안 하는데 이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중학생들이 교복 입고 룰루 와가지고 욕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걸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지금도 PC방 가면 볼수 있어. 아, 지금은 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메로나 발발하기 전에는 흔히 있던 광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제가 그 아프리카 TV 같은 데 가면 롤이나 배그 방송 있잖아요. 롤 배그 스타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채팅창 봐봐요. 정신 올고지
정신 올곧이 바뀐 사람이 채팅을 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마탱이가 갖는 사람이 의심이 정겨요. 롤이나 뭐 스타 같은 방송, 사람 많이 보는 방송 가면 채팅창 보면 굉장히 적급해요. 적급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10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거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잖아, 맞죠? 제가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롤게임하면서 욕하고 있는 걸 만약에 옆에 지켜본다 하면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맞죠? 충격이 큽니다. 부모님 앞에선 감추겠죠. 내가 보니까 중학생들이 괜히 PC방 가서 게임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PC방 가서 게임하는 이유가 있어. 욕하려고 가는 거예요. 편하게 패드립 치고 욕하려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못하니까. 집에서 했다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요즘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학부모보다 너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맞죠? 내가 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학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애들이 입이 우리 때보다 더 거칠고 너무 안 좋고 쉽게 배운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과연 크면 어떻게 될까 막 진짜 두려울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수준 맞죠? 자신들은 그게 자기들이 잘못한 건지도 모를 거야 아마. 자기들이 뭔가 도의에 벗어난 행동인지도 모를 거예요. 나도 내 친구도 하고 다 하는 롤 하면 다 하는 건데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어때서?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일 걸요? 진짜로? 근데 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학생으로서, 개인으로서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자기 자신이 자학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나쁘다고 얘기한다거나, 자정작용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쁜 건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들, 그리고 게임하면 욕하고, 욕하는 것도 있지만, 뭐, 샷건도 치고,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성향을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막 폭력적인 성향. 왜냐하면 뭐롤 같은 게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 맞죠? 굉장히 많이 받는 게임이에요. 내가 봐도 많이 받는 게임이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정신을 못 가는 정도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까 봐 우리 자식도. 그리고 네 번째. 아직까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게임은 사회 악이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냥 게임은 사회 악이에요. 사회를 좀먹고 병들게 만들고 개개인의 어떤 그런 존엄성을 파괴하는 요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럴 만했습니다. 제가 오라시 저희 세대가 오라시 세대인데 저희 때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왜냐하면 깡패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오라시에 깡패들다 양아치들 소굴이고 그리고 삥뜯기 뭐 폭력 화장실 가서 때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어떤, 좀, 비행 청소년들이 약간 아지트 같은 그런 개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기억나요. 오락실 갈때 그냥 문을 확 여는 게 아니라, 오락실 갈때 입을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서 그 양아치들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확인하고, 아니면, 그 친구들이 오는 시간대를 파악을 해가 그 친구들이 올 만한 시간대는 오락실에 안 갔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만약에 방과 후 오락실에 가잖아요. 그 방과 후에 마치고 바로 오락실에 안 갔어요. 한 2시간 뒤에 오락실에 갔어요. 10시부터 오락실에 갔어. 시간차로 가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라시는 오히려 밤 시간대가 더 안전해요. 한밤 시간대가. 양아치들이 잘안 와요. 양아치는 보통 방과후 마치고 나서 같이 와요, 우르르. 그래서 오히려 한 8시나 9시에 오라시 가는 게더 안전해요. 물론 그때까지 있으면 오래 못 하죠. 10시에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그만큼 오라실이 무서운 곳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무서운 곳이었어. 고등학교 땐 덜했지만 확실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오라실 간게 겁났어요, 혼자서. 근데 이게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지금 부모님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도 게임은 사회학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래도 게임 이미지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 좋아지게 만든 데는 뭐 임현 선수 같은 프로 게이머들이 굉장히 그 축을 많이 만들었죠. 한때 제가 고등학교 때 프로게이머가 장래희망 1위였어요. 맞죠? 억대 연봉 나오면서부터 야,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돈까지 벌수 있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벌수 있네. 억대 연봉 막 연봉 나오면서부터 야, 게임 어떻게 게임만 하면 저렇게 돈을 벌수 있지? 야, 이것만큼 좋은 직업 어디 있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부모님이 봤을 때 프로게이머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게임하다가 막 자기가 좀 실력이 좋고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애들 중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저 프로게이머 할 테니까 좀 하게 시켜주십시오. 그 게임당 가가지고 연습생 생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과연 부모님께서 야 가라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 부모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물론 가라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잘 되면 좋은 직업 맞아요. 페이커나 임현선처럼 잘 되면 좋은 직업이 맞아요. 근데 안 되면 화이트플랜님 오세요. 안 되면 일반적인 루트를 가는 것보다 더안 좋아져요. 훨씬 더안 좋아져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예를 하나 들려줄게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 보통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생 프로게이머 들어가서 연습생 생활 2, 3년 거치고 나서 이제 프로대회 입문해서 이제 뭐 입상을 한단 말이에요. 요트를 봐도 대부분 프로게이머들이 다 밟고 있어요. 근데 잠깐 하다가 발만 담그고 뭐 접어버린 그만 상관없는데 한 20대 중반까지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스타크래프트 1 대회 없어졌죠. 오프라인 대회 없어지고 프로게임단도 없어졌어요. 그럼 낙동강 오리알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게임을 오래 했다고 해서 어떻게 직업을 살릴 만한 기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중간한 나이에 나도 이제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늦은 나이에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된 프로게이머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들, 워낙에 잘된 프로게이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졌을 뿐입니다. 정말 엄청 많습니다. 뭐, 지금 뭐 프로게이머 이제 개인 방송을 통해 잘된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대다수의 프로게이머들은 그냥 게임만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많이 못 벌고, 시간대도 날리고, 여유점만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루트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부모님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도 게임을 직업으로 가진 것도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 그냥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잘하는 거 가지면 안 돼. 전국구가 돼야 돼, 전국구. 전국구 손가락 안에 들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프로게이머가 돈은 많이 벌수 있겠지만 돈은 많이 벌 가능성보다 일반인보다 못벌 가능성이 더큰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도 못벌 가능성이. 연예계보다 둘다 위험하죠, 둘 다. 둘다 위험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봤을 때 아직 게임은 직업으로 감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사회를 좀먹는 젊은이의 어떤 그런 미래를 파괴하는 그런 사회학 같은 이미지가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다 섬치더라도 자식이 게임한다고 하면 말리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부모님 생각 없네, 꼰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 입장에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게임을 통해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있긴 하지.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따지고 보면. 그리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못해. 가장 중요한 게 오랫동안 군림 못해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특히 프로게이머라는 게이 게임이라는 스포츠가 피지컬 싸움이거든요. 반응 속도. 반응 속도와 어떤 동체 시력, 손 빠르기 차이 그 능력인데 나이가 먹기 시작한 피지컬이 딸려가지고 머리는 인지하지만 손이 못 따라가요. 그럼 제일 어린 선수한테 밖으로 뺏긴단 말이죠. 그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은퇴해야 되고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다른 걸 선택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뭐그 게임한다고 대학을 제대로 다니기로 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아니면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오기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스펙이라는 거 준비했을까요? 뭐 토익이나 이런 거. 1도 준비 안 했겠죠. 그냥 말 그대로 밥만 먹고 게임만 했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 아직 게임이라는 것을 직업이라고 봤을 때도 별로 좋지가 않고, 게임 자체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특히 어머님들, 여자분들은 사회학 이미지가 더 강하죠. 아버지보다 더 강하죠. 보통 보면 게임 같은 거 혼내도 아버지가 혼내기보다 어머님이 혼낸 경우가 더 많아요. 엄마가 혼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가 혼내는 것보다 아버지 게임을 같이 하려 하겠지만 엄마가 혼낸 경우가 더 많아요. 맞죠? 둘다 혼낸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혼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게임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이야. 왜냐? 여자분들은 더 그런 게 여러분 생각해요. 여자분들 프로게이머로 밥을 먹기가 더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맞죠? 여자분들은 게임으로 먹고 살 수가 없죠. 지금 공식적으로, 직업으로. 대회가 없어요. 맞죠? 대회가 없어요.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애초에 여자분들은 그런 걸로 길을 삼을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지금 부모님 되신 분들도 오락실에 안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오락실 게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게임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리고 이 게임 때문에 또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게임이 너무 빠지면 요즘엔 또 중요한 게 현질이 가능하잖아요. 현질을. 그러니까 돈으로 살수 있잖아요. 특히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특히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게임을 돈안 들이고 그냥 취미삼아 게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취미삼아 한 수준을 떠나서 자기의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막그 약간 도박하듯이 게임을 하면 거기에 맞들이면 집에 있는 돈다 털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요즘 게임들 상당수가 공짜로 게임하는, 이거 무과금 게임이죠. 무과금 게임보다는 돈을 써야 굴릴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요. 특히 모바일 게임들. 그 중에 RPG 게임들은 아예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잖아. 맞죠?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물론 오래전이긴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때 있잖아요. 생각보다 중학생들이 사이버 캐시 결제 많이 합니다. 사이버 캐시. PC방에 가면 포스로 사이버 캐시 결제할 수 있거든요. 뭐 해피머니 상품권, 게임머니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걸 5만 원, 10만 원씩 지릅니다. 성인도 그만큼 안 지르는데. 과연 부모님이 그거 알고 지를까요?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과연 그걸 돈을 써서 질렀을까? 저는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부모님이,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가지고 현질하는 건나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 와서 10만 원씩 이제 결제해가지고 그 영수증 끊어가서 결제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단한 명도 부모님이요 같이 와가지고 얼마 결제를 하나 맞고 결제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뭐냐?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겠죠. 왜냐?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부모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닌 거죠. 요즘 게임들이 콤으로 돈 뺏어나가는 게임들이 엄청 많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게임, 특히 어머님들이 게임을 더 싫어할 가능성이 더큰 거예요. 현직 게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이 게임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고 혼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자체가. 게임 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그런데, 왜냐, 나이 드신 분들 게임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잘 고르고, 잘 알아보고 게임을 접해야 돼요. 분명히 수많은 게임들 중에 나한테 맞는 게임이 있어요. 맞는 게임이 있고, 그 게임만 하면 돼. 여러 가지를 막, 두루두루 할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게, 현질이나, 어떤 그런, 사행성 게임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하는 교육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냥 게임 무조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보다 당근과 채찍을 잘 줘야죠. 게임을 하되 숙제를 다 하고 게임을 해라. 당근과 채찍을 잘 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학생 입장에선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말아 하기 전에 게임을 하되 네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거는 반드시 지키고 나서 해라. 이렇게 해야죠. 네가 네할거 하고 나서 하는 게임은 내가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알아먹지 않을까 생각하나요? 무조건적으로 게임은 나빠. 무조건적으로 게임을 하면 안 돼. 게임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돼.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더 엇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채찍을 적절히 줘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